바밤 바밤 밤밤 바바바바밤 밤밤 바바밤 밤밤 어지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 인사만 계속 하시네요. 오늘 저녁은 백반을 먹었어요. 백반.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이고,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하시겠죠? 화이팅입니다. 식당 가서 먹었습니다. 배달 말고 식당 가서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한 공기 반을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헬로.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웹툰은 보지 않습니다.
항공기 반이 많은 건 아니죠. 그쵸, 많은 건 아니죠. 적당히 먹었죠. 적당히 먹었습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부르면 안 되는 노래를 부를 뻔했어요. 알이 없는 거야. 오케이. 소고기가 더 좋아요? 돼지고기가 좋아요?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 제 개인적인 취향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스포를 아주 우렁차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오늘은 노래를 하면 안 되겠어. 흥얼거리면 안될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자, 궁금한 거. 떡볶이, 떡 좋아해요? 어묵 좋아해요? 저는 어묵을 더 좋아해요. 오늘은 운동 안 했습니다. 오늘은 대청소했어요. 대청소하고 친구랑 밥 먹고, 계속 작업실에서 작업했어요. 댄스 복사기 기억나요? 기억나죠. 컴백 얘기 말고, 컴백 얘기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컴백 얘기, 뭐 신곡 얘기 이런 것만 빼고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크림 파스타 대 토마토 파스타. 저는 토마토 파스타. 오빠 향수 뭐 써요? 안 쓴다고 했었나? 아니요, 예전에 그 입생로랑 그거 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안경 새로 산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영양제 뭐 챙겨 먹어요? 영양제, 오메가3, 멀티 비타민, 그 다음에, 바이오틴, 또 있는데, 노니, 그리고, 루테인, 아르기닌. 사포닌 뭐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몇개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화이트데이에는 사탕 vs 초콜릿. 둘다 좋아하진 않아서, 화이트데이 때뭐꼭 먹어야 된다면, 뭐 사탕, 제가 먹는 사탕 보여드릴까요? 전이 사탕을 먹습니다. 난 마그네슘도 너무 떨려, 눈이. 아, 맞아요. 마그네슘 먹으면 잠도 잘잘수 있어요. 아침에 잘못 일어날 때잘 일어나는 법 있나요? 알람을 거실에 두세요. 아니면 알람을 좀 멀리 두세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거요? 상쾌한이 아니라 청인 육쾌한이에요. 츄파춥스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해요? 전 그냥 딸기맛. 저는 바닐라 맛. 운동이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럼요.
몸이 너무 힘들고 막 지치면 안 하고 싶죠. 알람음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새로 만들어주세요. 예전 오빠 알람 버전 쓰는 중. 어떤 걸 제가 알람을 뭘 했죠? 굿모닝 이거요? 그래서 오빠가 유쾌한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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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동안의 비결이요? 동안의 비결은 몰라요. 오빠 저 어제 대청소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침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소파에 있어요. 꿈을 길을 못 찾는 청소년에게 상담. 꿈과 길을 못 찾는 청소년에게 꿈과 길을 찾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진짜 확고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때는 왜 괜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겠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럴 때니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꿈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꿈. 꿈. 근데 꿈은 명사가 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이 될수 없대요. 직업, 갖고 싶은 직업은 있을 수 있어도 꿈은 직업을 꿈으로 두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 꿈은 행복해지는 게제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복싱 배워보고 싶은데 처음에 많이 힘들어요? 처음부터 전 재밌었거든요. 근데 물론 힘들어요. 물론 진짜 힘들어요. 뭐, 처음에는 줄넘기만 계속 하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3분을 줄넘기 하고 30초를 쉬고 또 3분을 줄넘기 하고 30초를 쉬고 또 3분을 하고 30초를 쉬고 이렇게 줄넘기를 했었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10분 동안 줄넘기를 안 끊고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줄넘기를 10분 안에 막 1500개씩 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복싱하려고 하는데 살 많이 빠지나요? 살 엄청 많이 빠져요. 열심히 하면은 복싱 다이어트는 정말 추천합니다. 오빠 사랑니 뽑아봤어요? 저 내일 뽑는데 너무 무서워요. 뽑아봤죠? 이렇게, 아, 여긴 아직 있어요. 여기 하나는 아직 있고. 이렇게 세 개를 뽑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두 개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를 뽑고. 근데 이렇게 멍이 들었었어요, 그때. 엄청 이렇게 붓진 않았는데, 멍이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워서 놨어요, 사랑니가. 그래가지고, 얘를, 글쎄, 이걸 얘기하면은 좀 겁먹을 것 같은데. 마취를 하고, 얘를 찢어서 조각을 내서 꺼냈죠. 근데 위에는 잘라요. 위에는
위에는 그 뭐야 잘 뽑혀요. 위에는 잘 뽑히는데 아래쪽이 힘들어요. 아래쪽 마취 주사가 제일 아프죠. 사실 마취 주사가 제일 아파요. 사랑니 꼭 빼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사랑니 빼야 되지 않을까요? 다신 경험 안 하고 싶은 경험 맞아요. 사랑니 4개 답했어요. 아니요, 저 여기 아직 하나 남았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요만했거든요. 진짜 진짜 요만했어요. 어떻게 표현도 못하겠다. 진짜 요만했어요, 요만했어. 근데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어. 이쪽이 좀 아파요. 아, 아프진 않은데 좀 신경 쓰여요. 전 사랑니 없어요. 사랑니 의사 선생님 판단 하에 안 불편하면 안 빼도 돼요. 그렇구나. 그쵸. 문제 없는 건안 빼도 되겠죠. 근데 칫솔질이나 그게 어려우니까 이가 잘 상할 수가 있죠. 썩을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빼는 게 맞아요. 매복 사랑니는 빼야 돼요. 오빠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1.0, 1.2?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경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나요? 그냥 전 되게 자주 그리워요. 저는 그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선후임도 그렇고 지휘요원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요. 물론 힘들기도 했는데 이게 힘든 게 체력적으로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 아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이 체력적으로만 좀 힘들고 지치고 그렇긴 하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의경 힘들다면서요. 의경 의무경찰은 이 나라의 그 시국을 많이 타죠. 그 근무가 시국을 많이 많이 반영돼요, 시국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코로나 19가 터져서 광화문 광장에 아무도 못 모이게 한다던가 그러면 집회 시위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근무가 또 생긴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아, 근데 뭐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의무경찰이 없어진다는 소리 들었는데 진짠가요? 네, 2023년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살을 정말 빼는 게 좋은가요? 날씬한 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거는 그냥 본인 만족이어야 돼요. 본인 만족, 본인 건강을 위해서.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사라지지?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뭔가 이제 세대가 지날수록 군 복무를 하는 국군 장병분들이 줄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육군에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의무경찰보다 직업경찰 분들을 더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무슨 사탕 먹고 있냐면, 청인 유쾌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은 종종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간. 되게 많은데? 그냥 멍하게 있는 거죠. 자거나. 오빠, 저 이틀 뒤에 생일이에요. 16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컨셉은 고민 상담인가요? 글쎄요. 뭐, 고민 상담이 되어버렸네요. 고민 상담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본적 있어요? 아니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요. 오빠, 지나가 버렸다. 무모한데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무모하다는 거는 본인 기준인데, 본인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을지부터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아, 이거 되게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고, 이 정도는 뭐 이래놓고 된통 당하는 적도 많죠.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한데, 너무 겁먹지는 말아요. 아, 이거 너무 무모한가? 이건 너무 무모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써부터 뭔가 리밋, 그 제한을 두고 하는 게 혹시 모르잖아요. 본인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빠, 작년에 저랑 그저 팀플 조장 조언으로 만났던 조장님이 너무 멋져서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아,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캠퍼스 커플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라디오 DJ 하면서 많이 들었었던 말은, 캠퍼스 커플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가 보죠. 네. 근데 뭐 본인이 너무 좋다. 그러면 연락하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딱 보면, 댓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 CC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네요. 뭐, 본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연애 상담은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CC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누가 옆에서 CC하지 마요, CC는 정말 아니야 라고 해도 본인이 좋으면 좋은 거고, 결국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연애 상담이라서. 그니까 그거지. 연애 상담을 해주면서 많이 느꼈었던 건, 결국 그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걸 이야기해줘도 충분히 무방하다. 너무 사실을 얘기해서 너무 사실을 얘기해서 친구와 서먹해지지 말고,
친구가 듣고 싶은 걸 얘기해주고. 아, 근데 그래요, 사실. 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거 얘기해줘도 돼요. 예. 연애 상담은 특히. 아, 다른 뭐, 인생 관련된 거나 이런 건 정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죠. 그것도 물론, 충고, 뭐,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거를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좀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하겠지만, 연애는 뭐, 알아서, 그걸 털어놓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그 마음이. CC하셔도 돼요. 네. 누가 CC가 안 좋대? CC 하세요. CC 최고래요. 연락하세요, 지금. 오빠 닭가슴살 맛있는 거 추천해줘요. 아, 근데 닭가슴살은 너무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닭가슴살도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닭가슴살을 먹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하고 인지를 한 상황이라 그런지 굉장히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닭가슴살,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괜찮은 건 닭가슴살 소세지로 나온 거.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먹기 편해요. 닭가슴살에 불닭 소스 맛있어요. 불닭 소스를 제가 못 먹어요. 매운 거못 먹어요, 저. 맞아요. 닭가슴살 요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닭가슴살 질려요. 그러니까요. 닭가슴살은 어쩔 수 없어요. 닭가슴살은 다 질려요. 만두도 괜찮아요. 만두. 그렇구나. 닭가슴살 만두. 근데 닭가슴살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매운 거 어느 정도로 못 먹나요? 라면도 매워요,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라면 먹으면 매워요. 땀 뻘뻘 흘려요. 오빠 과일 좋아해요? 과일 좋아하죠. 근데 챙겨 먹진 않는데, 오빠 안경 어디 갔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다른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그쵸. 다른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맵찔이시네요. 네, 맵찔입니다. 저는 매운 거를 못 먹어요.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많이 나서 오늘 상체 운동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와인은 안 좋아하시나요? 잘 몰라요, 와인. 술 자체를 잘 몰라요. 오빠 샤인머스켓 좋아하나요? 그때 설날에 한번 가서 먹었었는데 집에서 맛있더라고요. 오빠 전원금 보여주세요. 얍. 불닭은 아예 못 드시나? 먹어본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오빠 주짓수 해본 적 있어요? 진짜 해보고 싶은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뭔가 다른 스포츠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약간 겁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 복싱 시작할 때는 제가 막 괜찮았었는데 못하는 모습. 뭔가 요즘에 새로운 걸 이렇게 막 한다고 하면은 어찌됐든 당연히 다 초심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왠지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필라테스는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어른이 될수록 겁이 많아진대요. 이해해요. 어른이 되니까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조금씩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근데 저는 그런 거 기분이 뭐 별로 그런 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뭐 립서비스였어도 기분이 뭐 그냥 그렇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던데? 아, 그래서 차를 살 뻔했잖아.
2011년 픽션 할 때네요. 그때 좋았죠. 지금도 물론 좋지만. 22, 23때 픽션을 했구나. 저도 누나한테 많이 배웠어요. 삐뚤어지려고 할때 누나가 많이 잘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가장 심하게 했었던 말은 누나한테 지가 뭔데? 이게 다예요. 지가 뭔데? 이거 하고 엄청 혼났어요. 옛날에 화면이 갑자기 다시 어두워진 것 같다고요? 그말 듣고 누나가 오빠 맴매 했나요? 아니요, 맴매 안 했어요. 매를 지가 뭔데는 왜 나온 거냐고요? 그럼 기억은 못하죠? 뭐 어쩌다가 제가, 지는 지가, 지. 제일 심한 말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정말 착했어요. 누나가
오디션 같은 것도 막 엄청 다 알아봐주고, 누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수가 될수 있었죠, 진짜로. 아카데미 거기에서 처음 오디션을 보면서 JYP 오디션에 동시에 합격을 하면서 가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죠. 가수가 될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 거죠. 노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전달을 할수 있는 가장 짧고 굵은 컨텐츠잖아요. 영화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노래보다 짧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굳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노래 한 곡으로 할수 있다는 거 정말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죠.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죠. 좋은 노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복면가왕을 안 나갔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그쵸, 그럼요.
왼쪽 골반을 큰일들을 하다가 다쳤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검도 하다가 다쳤어요, 왼쪽 골반을. 그래서 그때 좀 괜찮아지다가 요즘 갑자기 요즘 너무 현타 와요. 한심하달까? 에이. 그렇게 본인을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현타 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소리 났죠? 애플워치인가 봐. 너무 깜짝 놀랐네. 애플워치 배터리 소리 처음 들어요. 그런가 봐요. 배터리 소리예요, 여러분.
형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투리를 몇번 썼는데, 이제 진짜 이상하다고. 쓰지 말라고. 아까 잘하던데요? 맞나? 맞나? 부산 맞나? 아니 오빠 그거 아니야. 아 맞나? 경상도 사람들이 오빠 사투리 귀여워 죽겠어요. 그건 어디 사투리인데? 이거 사투리 아 이거 사투리 아 아이가 사투리 아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대구 어떻게 해요? 블루베리 스무디 말해보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다. 맞나? 아니다. 저 사투리 가르쳐 주실 분. 그냥 양요섭이에요. 오빠 뭐 하는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는지. 충청도 사투리 해주세요. 그렇구만요. 방금 블루베리 스무디 맞아. 어떻게 했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저는 잘 못해요, 원래. 사투리를.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마트 가스나 가스나 니가 가라 하와이 블루베리 스무디 마 니가 가라 하와이 블루베리 스무디 마 우리 친구 아이가 마 우리 친구 아이가 장난 같나? 제가 영화 바람을 너무 좋아해서 영화 바람을 좀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욕이 좀 많아서 보여드릴 순 없고. 짱구야. 못하겠다. 못하겠네. 오빠야, 왜 이렇게 귀엽노? 비방용이어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서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욕안할 거예요. 스케일처럼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짱구 박사. 바람 재밌어요. 뭐라노? 뭐라노? 뭐라카노? 왔다마 살아있네. 왔다마 살아있네. 블루베리 스무디. 뭐라카노? 귀엽다, 아이가. 고마 귀여워라. 고마 귀여워라. 고마 귀여워라. 오빠야, 보고 싶다. 부산 사람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데요.
맞나? 아, 못하겠다. 오빠야, 그만해라. 알았다. 내가 중국어 성조 공부할 때 모습 같네. 가가가가. 이거 경상도 말로 뭔 뜻이냐? 개가 개야? 이거 아니에요? 가가가가. 전 충청도 사람인데 부끄러운데요? 와. 제가 사투리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공감성 수치를 제가 자극했군요. 서울말 배우고 싶은데 알려줄래요? 서울말. 서울말 별거 없죠. 서울말은 끝에만 내리면 돼요. 너무 좋아요. 사투리 계속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할줄 아는 사투리가 없어요. 떨군다는 말 알아요? 떨군다는 게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말이 간지럽다던데. 그래요? 서울도 사투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 거 서울 사투리. 그 니가 뭔데 하는 니가 이것도 사투리 아닌가요? 서울 사투리? 너가 뭔데 이건가? 너가 했잖아. 이게 사투리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서울 사투리. 끝말을 올리면 다 서울말, 내리면 일단 사투리. 끝말을 올리면 다 서울말이라고요? 오빠, 찹찹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약간 착착한 그런 기분인가? 찹찹하다. 싸질걸래? 이거 욕 아니죠? 저한테 제가 모른다고 막 욕, 알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된소리가 있으면 의심부터 하게 돼. 잠온다. 이말 진짜 이상하게 들려요. 잠아, 이 말? 아니요, 저는 아, 잠온다. 이것도 가끔 써요. 아, 졸려. 이렇게도 하는데. 아, 잠온다. 이렇게도 쓰는데. 근데 그게 사투리라면서요? 새그럽다. 새그럽다? 시끄럽다. 속았다라는 제주어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졸려보단 잠 온다는 애교 같은 느낌이에요? 아, 잠. 남자애들은, 그때 부산 애들은 그럼 계속 애교를 부린 건가? 내가 형이라서? 나한테 애교 부린 건가? 아, 잠 오네 계속 이랬었는데. 아, 잠 온다. 막 이랬었는데. 애교 부린 건가? 애교를 안 받아줬네. 새그럽다. 시다. 레몬 먹고 새그럽다. 이거 레몬 새그럽다. 짭다? 짭다? 이거 짠 느낌인가? 그냥 잠온다보다 졸려가 더 애교 느낌이죠. 그쵸?
짭다가 뭐예요? 짭다? 짜다? 아니면 짭다? 찹다? 맞아요? 짜다? 가차 없다. 왜 이렇게 어렵지? 공 가놔라. 공 거기다가 놔라. 공 가놔라. 사투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야물딱진 건 야물, 뭐가 야물딱져요? 뭔데? 뭐가 야물딱져? 야물딱진 게 뭔데요? 야물딱지는 게 뭔데요? 야물다가 야물딱지다. 가세가 뭐게요? 가세. 이렇게 모서리.
몇요일? 몇요일이라 그래요? 약간 몇 시야처럼? 전 그냥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몇요일이야? 몇요일이야?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오늘 몇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저는 무슨 오늘 무슨 오늘 몇 며칠이야는 날짜를 물어본 거고 뭔 요일이고 사투리는 다 가능해. 아, 그럼요. 아유, 솔직히 말해서 뜻만 전달되고 그런. 이게 무슨 말이죠? 제주도. 아, 권색이 일본어. 권색.
같이 활동을 했었으니까. 글쎄요, 피곤하진 않은데 왜 삐소리가 나지? 딱 12시에 끌게요. 오빠 로잉머신 타봤나요? 로잉머신 힘들죠. 로잉머신 진짜 힘들었어요. 아, 오늘 원래 제가 이렇게 온게 그냥 보니까 화이트데이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화이트데이인 줄도. 그래서 동훈이 두준 오빠를 두업이라 불러요? 그럼 저는 뭐라고 불러요? 양옥?
아, 너무 웃기네. 오늘 뭔가 웃기네요. 재밌네. 재밌었어. 나 야식으로 마라탕 먹었어요.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류성, 식류성 역도염. 아이 아파. 마라탕 좋아해요? 마라탕이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마라탕을 안 먹어보긴 했는데 예전에 그 먹었었던 그 허거의 마. 아, 웃긴 게 너무 많네. 아, 자, 여러분, 너무 뽀뽀뽀. 너무 재밌게, 네, 잘.
자, 이제 2분 뒤에 전원 끌 거예요. 조선 왕족 실록셀록은 너무 약간 그런 실수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잘 자고요. 조만간에 또 올게요.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안녕.